말하기입니다. 이것은 초행입니까? 이곳, here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죠? 이 주변, 이 주변은 영어로 around here. 초행이라고 하는 표현, 처음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new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말하기입니다. 제 이름은 진아입니다. 제 이름은 무엇무엇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제 이름은 my name. 제 이름은 무엇무엇입니다. My name is 무엇무엇.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말하기입니다. 직업이 무엇인가요, 지나? 직업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What kind of job do you do? 이런 표현 쓸 수 있고요. What job do you do?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Job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occupy라고 하는 표현도 쓸 수 있죠?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이 표현이죠. 자, 이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해보세요. What do you do, Gina? 말하기입니다. 이 노란색이 나에게는 너무 밝지요? 나에게. For me, 밝은은 bright, 너무 밝은. Too bright.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말하기입니다. 이 셔츠는 100% 면으로 만들어졌어요. 면은 영어로 cotton,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지다. 어떻게 표현하죠?
be made of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100% cotton. 100% cotton. 말하기입니다. How large?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How large i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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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large is this?